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검은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굴을 접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이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 줍니다. 반을 접고, 그리고 한번더 반을 접어 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 모서리가 여기 오게 접어주는데 중심만 살짝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이 선에 오게 접어줍니다. 접고 펼쳐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자, 이 선이 여기 접었던 선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그리고 여기를 벌려서 여기 아까 접었던 이 삼각형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접힐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기를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이렇게 선 따라서 삼각형으로 접어주면 자, 이렇게 접고 떠 있는 부분을 살짝 풀로 붙일게요.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살짝 풀칠해서 그대로 이렇게 고양이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고양이 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색상을 위를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한 장을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접고, 뒤집어서. 이 모서리가 여기 반을 접어줍니다. 반을 접고 뒤집어서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펼쳐줄 건데 이렇게 펼치면서 이 선이 여기 선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잡고 다리 부분을 이 선이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살짝 접어주세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살짝 접어주면 뒤집어주면 몸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은 풀로 살짝 붙여줄게요. 얼굴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고양이가 만들어졌어요. 고양이 눈과 이렇게 리본을 접어서 꾸며주면 돼요. 색종이로 리본을 접어서 붙여도 되고 스티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면 돼요. 자,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검은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